오동대학교에서 종이로 직접 끼 교양 수업을 맡은 서교수라고 해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 그래, 짠기야. 아니,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오, 야, 그럼 나 자랑 하나만 해볼게. 내가 말이야, 그저께 돼지 꿈을 꿨어요. 이 돼지가 꿈에 나오면 뭐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 돼지 꿈 꿨다고 해서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미신 자체를 난 믿지 않기 때문에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야, 어저께 내가 비행기 타는 꿈도 꿨어. 이게 그 회사 같은 데서 승진하는 꿈이랬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여행을 바라고 나는 그런 꿈 부럽지 않아. 좋은 꿈 꿨다고 해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친구 대단하네. 야. 근데 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빨래하느라고 피곤해 죽겠네. 자다가 갑자기 빨래를 왜? 어제 야한 꿈을 꿔가지고. 아, 존나 부럽다! 존나 부럽다! 야한 꿈. 초딩 이후로 나는 그런 야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 잔다가 딱 꿈꾸면 그 야해지려고 하면 바로 눈떠버리고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어? 알려봐. 내가 그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야, 그럼 나 제대로 된 거 자랑 하나만 더 해볼게. 얘기해봐요. 내가 이번에 이거 딱 패션 아이템 버킷 하나 샀다. 버킷인지 뭐 버킷리스트인지나 그런 거 부럽지가 않아. 야, 요즘에 인싸들은 다 이 모자 쓰고 다녀. 완전 핫한 아이템이요. 봐봐, 나도 요런 병거지 있어. 이런 거 부럽지가 않아. 나도 있잖아. 그러네. 야, 그러면 우리 인스타 올리게 같이 하나 쓰고서 사진 찍어보자. 자, 와, 잘 어울린다 교수님. 자, 하나, 둘, 셋. 야. 아, 준내 부럽다. 진짜 서태우 대가리 준내 작네 너. 뭐 너 뭐 앵글로 색슨족이니? 대가리가 왜 이렇게 작어? 뭐라고? 나는 지금 이거 안 맞아가지고 무슨 최번개도 아니고 킹킹킹 거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이거 짜증나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왜냐면 나 부럽지가 않아. 자, 들어가 이 녀석아. 자,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예? 그래, 누구더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필 가는 대로 여행 다니는 필 스미스입니다. 필 스미스라. 잠깐, 너 인마 너 저기 네 기분 나쁘다고 막 애들 막 어깨빵하고 막 후드려 패고 그런 애 아니야? 아니다. 아니구나. 저는 마음속에는 화를 풀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녀온 뒤로 아예 새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래 그래,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 여행지 추천 하나만 해줘. 여행지요? 그럼 저는 젊음의 도시 홍대를 추천드립니다. 오, 홍대. 상상해보세요. 홍대 클럽에 들어가서 음악에 몸을 미친 듯이 맡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화는 싹 없어진답니다. 와우. 아, 근데 클럽에 들어갈 때는 패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요런 팔이 긴 힙스러운 요런 스타일의 옷을 딱 입어주시면은. 이런 게 요즘 유행이야? 그럼요.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 모르십니까? 이런 거 MZ세대 들어는 봤는데 이런 거 이런 팔이 긴. 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이탑 운동화까지 딱 하면은. 오! 어때요? 클럽어 같나요? 야, 좀 바지가 뭐 지금 일단 준비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오! 야, 근데 티셔츠 좀 보니까 멋있다. 아, 그렇죠. 신발 다. 근데 너 끈이 풀렸어. 이거 위험해. 춤추기 전에 끈은 꼭 묶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됐다. 자, 이제 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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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아이, 개빡치네 진짜. 아이, 소매가 완이 흘러내리도 진짜. 아니, 젊은 아들은 이거는 뭐 멋이라고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소매 끝에 그 시커먼 때가 묻어 가지고 이런 걸 손빨래도 잘 안 져요. 개빡치네 진짜. 야, 개빡치네. 아니, 그러니까 봉산 잘 좀 좀 뭘 쳐다봐. 너 한 차례 올 주먹장 보이네. 야,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지? 아니다. 화낸 게 아니었구나. 그거 말고 내가 말이야, 내가 피자를 좋아하거든? 네. 내가 그래서 이태리에 가갖고 진짜 제대로 된 전통 피자를 먹고 싶어. 교수님, 그런 이건 생각이 아니다. 굳이 이태리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태리 피자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 앞
아무 피자 가게에서 제일 기본 피자를 먼저 시킵니다. 오, 아무 피자도 상관없어. 어, 때마침 왔네요. 이야, 이거 맞다. 언제 시켰지? 자, 피자가 왔기 때문에 우선은 자, 비닐을 좀 뜯고 자, 피자가 왔기 때문에 자, 맛있겠다. 자. 아이, 개빡치네 진짜. 아니, 이거 비닐호가 와인이 제기노 이거. 비닐호가 아니고 뭐 비브라늄이가 이거 와인이 가위를 사용합니다. 진작에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화를 내면 어떡해. 그걸로 딱 자르면 잘라졌어요. 어휴, 바로 풀렸네. 자, 피자가 잘라졌으니까 우선 자, 피자를 딱 꺼내보겠습니다. 자, 오, 맛있겠다. 자, 피자가 피자 보세요, 피자 보세요. 맛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이 동봉대에 나오는 요 소스 있죠? 네. 소스를 요거를 꼭 닦아줄게 화내지 마. 고마워요. 다행이다. 살짝 빡칠 뻔했어요. 야, 그래갖고 어떻게 먹는 거야? 다시 그러면 핫소스를 살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뿌려줍니다. 그렇지. 이렇게 뿌려준 다음 집에 요런 스위트콘 같은 거 있잖아요. 있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살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뿌려주면 오, 끝이에요. 야, 이거 맛있겠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태리 본연의 피자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개빡치네 진짜. 아니 오늘 와인하러 진짜 뭐 삼계가? 야, 봐, 너 지금 화낸 거 같은데 지금? 응, 아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행어 뭐라고? 방금 한 거는 응, 아니다. 이상한 거 싸우지 마. 들어가 이 녀석아 이거. 야, 근데 얘는 이거 오늘은 기계가 마트 간다? 살아있나? 어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이에요. 요! 오, 진짜 사람 같아. 야, 피부도 진짜 사람 같아. 야, 그래 기웅 넘버원, 너한테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지? 네, 기웅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치아 관리 기능이에요. 오, 치아 관리 기능? 네, 저에게는 강남 김 선생님의 충치 예방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건강하게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양치를 잘해야 돼요. 네, 맞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겸 치약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호. 치약을 바를 때는 겉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치약을 감으면 양치질이 끝날 때까지 치약이 치아에 골고루 묻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음식물이 빠질 수 있도록 슥슥 문질러주면 돼요. 가운데 1분 왼쪽 1분 아, 이게 오래 해야 되네. 1분. 오른쪽 1분 오른쪽 1분 나는 맨날 대충 닦았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내면 그래, 그치, 혀에 이 백태 같은 것도 다 닦아내야 돼. 야, 근데 너 왜 아까부터 뭐 이거 뭐 워셔 얘긴가, 이렇게 눈에서 눈물 같은 게 이렇게 뚝뚝 떨어질라 그러냐? 아, 씨발 와사비를 가져왔네. 찐이야? 야, 진짜야? 아, 씨발 선생님이 어쩐지 이라시아 말세 하시더라. 야, 이 새끼야. 와, 네, 저는 로봇이라서 진짜. 미각이 없답니다. 야, 잠깐만. 야, 호흡이 조금 이상했는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기능 물어봐도 되겠어? 두 번째 기능은 성대모사 기능이에요. 오, 성대모사 기능? 오, 야, 어떤 성대모사가 되는데 어떻게? 네, 저에게는 음성 카피 기능이 있어서 한번 들으면 어떤 소리든 어떤 인물이든 따라할 수 있답니다. 오, 진짜지? 야,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 자, 그러면 먼저 자, 베놈, 이건 진짜 어렵다. 저거? 네, 베놈을 카피합니다. We are Venom. 우와, 잘한다. 자, 그럼 혹시 마동석도 가네. 마동석은 이거 진짜 어렵다. 어이,
어이가 없네 이 개새끼가. 확 밤따구를 찢어 따대고. 야 저 장난. 잘해, 잘해. 야 이거 자 오랜만에 이거 조커 이거 어려워 이거. Why so serious? 야 대박 마마 스폰지밥 스폰지밥. 내 이름 스폰지밥에 핑핑아. 우와 대박이야. 야 그 마지막으로 미키 광수. 아 씨바 사물놀이 배상대 모사를 어떻게 하나요? 우와 대박. 오. 아 지금 장난하나. 우와. 야 너 우차사 유행은 몰라? 오. 사진은 찍지 마세요. 저 상권이 있거든요. 야 저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사진 안 찍었어요. 누구세요? 야 코미디 빅리그 갑갈 코너 몰라? 딱 보면 몰라? 오. 딱 보면 모르냐고. 아 씨바 모른다고? 네 제가 스캔 한번 해드릴게요. 근육량 평균 남성 이상. 오. 중요 부위 미취학 아동. 장난하나 이거. 야 뭐하는 거야 이거. 왜들 싸워. 그만 진, 진이나 쳐라. 야 너도 그만해. 야 빨리 각층 쳐. 아니, 뭐라고? 끝나고 남아. 안 남을 건데. 야 그만이라고요. 어. 야 너 빨리 징 쳐야 돼. 코너 이따 끝내. 요즘에 배차가 징 치는 거 연습하던데. 아 그래? 다리 위험해 조심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교수님 잠시만요. 저도 성대모사 몇 개를 할 줄 알아요. 오, 뭐 그래 뭐 하고 싶은 거. 다크나이트 조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Oh, beautiful. You know, my father, he was a crazy man. Why so serious? 오요 잘한다. 잘한다. 다음 성대모사 서태훈. 성훈이 형 코빅보다 개코이 낫지 않아? 미친놈아 내가 언제 그랬어.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아슬아슬 선을 넘을 듯 말 듯 랩을 하는 래퍼 19세 이상만이에요. 어 그래 19세 이상만이. 너 요즘에 맨날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막 이상한 야한 랩하고 이런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한데 하기만 해봐. 아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네. 뭐 하러 나왔어? 저번 주에 여자친구랑 강화도 여행을 갔는데요. 오. 그때 있었던 이야기 랩으로 들려드릴게요. DJ 훈이 drop the beat. 이번 주에 여자친구와 강화도 여행을 갔어. 오션 뷰가 보이는 숙소에 들어가 바다를 보며 나는 커피, 너는 우유를 마셨지. 그러다 우리 눈이 맞아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했어. 그러자 넌 가쁜 숨소리를 내며 내게 오빠 넣고 돌려줘. 야 이 새끼야! 우유 넣고 돌려줘. 아 던져내. 우유는 따뜻하게 마셔야 돼. 전자레인지 10초만 돌려줘. 야, 그 얘기부터 했어야지. 저, 우린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처에 있는 시장 구경을 갔어. 시장에 갔더니 오 마이 갓 수많은 야채와 과일이 있었어. 우린 과일을 고르다가 또 서로 눈이 맞아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했어. 과일을 보다 왜 키스를 해?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입에 싸. 입에 싸. 게당 500원이야. 와 입에 싸다. 사과도 싸다. 200원. 와 멜론도 싸다. 와 고추도 싸다. 와 근데 좀 작네. 베트남 고추인가? 어디? 오빠 뒤에 달걀 두 개도 있어. 잠깐만 훈제란인가? 일절만 해 이 새끼야. 태닝이 돼 있네. 훈제
자오. 때려서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이 새끼야. 그게 낫지. 남의 거를 훈제란으로 어. 말하는 새끼가. 기억났어. 오케이. 우리는 시장 구경을 다 하고 숙소로 돌아갔지. 숙소에 돌아가 우린 서로 맥주 한 잔씩을 했어. 술김에 난 자기야 근데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아? 차마 말로 표현 못하겠어 오빠. 그림으로 보여줄게. 뭐 미대에 다니는 분이야? 맨날 그림으로 그린다 그래. 오빠 난 거기가 참 좋아. 뭐 어디 뭐 눈인가? 야, 아이고 이거 잠시만. 오빠의 부드럽고 아이고야 잠깐. 어이구 안돼 이거 그, 아 왜 꼬불꼬불 내가 야 부드러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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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양 피부 너무 좋아. 아 오빠는 새끼양 같아. 그 밑그림을 그렇게 그려놔. 네. 네. 어. 그 옆엔 어? 개 한 마리도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개 한 마리 그리고 새끼양 합치면 개 새끼양. 개 새끼양. 저 데자뷰인가? 그리고 새끼양은 영어로 S H E E P 십새끼야 십새끼야.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엔터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 고추. 조용히 해 새끼야. 오늘 속가.